보문고등학교 총동창회가 2022년 보문인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학교 발전을 위한 장학재단의 1,000만 원의 장학금 전달과 모바일 홈페이지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2부는 행운권 추첨과 송년회 밤등 상호 교류의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3년여 동안 만나지 못했던 만남의 장을 개최하고자 이번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오래간만에 동문들도 만나고 동문들 간의 교류도 하면서 장학금 전달식도 갖고 후배 기수들도 서로 안면도 익히고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